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상아탑 3사네임드 파이어혼과 라자람 공략입니다. 3네임드 파이어혼입니다. 전조모션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신에 공격과 공격 사이의 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딜을 넣고 빠지는 식으로 딜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스는 맹렬한 불꽃이라는 버프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피격되면 될수록 더큰 화상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맹렬한 불꽃은 캐릭터의 공격력을 5% 올려줍니다. 그 공격력 증가는 최대 5중까지만 올려주며 그 이상은 받는 화상 데미지만 늘어납니다. 제자리 점프 패턴입니다.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며 근처 캐릭을 밀어냅니다. 피격되면 맹렬한 불꽃을 1스택 부여합니다. 레이저 패턴입니다. 보스가 한 바퀴 휘릭 돌고 갑자기 한 명을 응시합니다. 이후 약 3초 뒤에 그 대상을 바라보고 강력한 레이저를 쏩니다. 돌려치고 도너츠 장판입니다. 360도로 돌려치고 나서 도너츠 모양의 범인의 유저를 넉백시킵니다. 보스가 하울링을 한후 전범이 넉백을 시킵니다. 파이어온의 뿔이 있을 때 나오는 위험한 패턴입니다. 바로 짧은 돌진을 하고 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꿰감습니다. 이후 기둥 쪽으로 돌진 모션을 취한 후 바로 카운터가 나오는데 카운터를 치지 못한다면 그대로 기둥 쪽에 돌진해 매우 큰 데미지를 줍니다. 거의 죽습니다. 짧은 돌진 후 올려치기를 하고 사람을 꿰뚫기도 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파이온의 뿔이 있을 때 나오는 카운터입니다. 제자리에서 잠깐 멍 때린 후 전방을 뿔로 올려치고 이어서 한 손을 들고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파이어혼의 체력이 144줄이 되면 중앙으로 점프한 후 발구르기를 4번 합니다. 발을 구를 때마다 외곽에 기둥이 솟아오르는데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기둥 순서를 외운 후 이어지는 돌진을 징표가 뜬 타겟팅 대상자가 그 솟아오른 기둥 순서대로 유도를 해서 깨줘야 합니다. 순서가 틀릴 시한 번은 큰 데미지만 들어오지만 두번 실수 시 전멸입니다. 첫 기둥을 깨고 나면 기절을 거는 낙하물들이 떨어지니 서로 간격을 벌려 이동해줘야 합니다. 모든 기둥을 깨면 뿔 부입하기가 나오는데 꽤 높은 수치입니다. 부입하기가 되면 몇몇 패턴이 나오지 않아 좀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금세 뿔은 복구되니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뿔이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주기적으로 나오는 돌진을 기둥에 유도하면 다시 부입하기의 기회가 옵니다. 보스의 체력이 105줄이 되면 바닥에서 기둥을 뽑아들고 이족 보행 모드로 돌입합니다. 이때 보스에게 피격 시 파쇄라는 디버프가 걸리며 받는 데미지가 80% 증가합니다. 동시에 보스의 발밑에 다이어리 표기가 되는데 다이어리 다 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무력화를 성공시키면 보스가 쓰러져 딜타임이 생깁니다. 보스의 체력이 45줄 정도가 되면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하며 크게 내려찍음과 동시에 주변에 많은 기둥들이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중 빈 공간이 있는데 이어지는 보스 무력화를 성공하면 넉백되어 즉사 광역기를 물속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점프해서 보스가 내려왔을 때 머리는 항상 5시 방향입니다. 이후 몸에 붉은 파동이 돈다면 11시 방향을 찍고 고리 모양이라면 고리가 도는 방향에 90도로 머리를 돌린 후 전방을 찍게 후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둥의 빈 공간을 찾고 서포터의 생존기로 버틴 후 빠져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이후 보스는 광폭화 모드에 돌입하며 한 줄로 나가던 레이저가 세 줄이 되는 등 일부 패턴이 강화됩니다. 사네임드 라자람입니다.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 카운터입니다. 전방 부채꼴 범위에 공격을 하면서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앞뒤로 부채꼴 범위에 공격을 하며 카운터를 시전합니다. 직발 카운터입니다. 앞전에 말한 카운터보다는 사전 준비 모션이 짧은 카운터입니다. 칼 꽂고 빙글 돌기입니다. 보스가 칼을 바닥에 꽂고 두 바퀴 빙글빙글 돕니다. 이때 긴 직선형 장판이 보인다면 이후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안전한 자리인 광역 공격을 시전함과 동시에 보스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릅니다. 이때 누군가 찔린다면 여유있는 딜타임이 나오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바닥에 장판이 동그란 원 형태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패턴입니다. 긴 직선 장판 소환입니다. 보스가 랜덤한 두 명에게 순차적으로 직선 모양의 장판을 소환합니다. 이 장판은 일정 시간 뒤에 해당 자리에 지속딜을 주는 장판을 소환하기 때문에 멀리서 장판을 빼고 와야 하는데, 두 명 중 장판이 늦게 생긴 사람은 마지막 공격의 안전지대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늦게 장판이 생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떨어져서 빨간 원형 장판을 빼고 안전지대 대상자인 사람에게 붙어주시면 됩니다. 찌르기 모션을 취하다가 전방으로 돌진합니다. 이때 누군가 잡힌다면 이후 보스가 돌진하기 전 방향으로 와이파이 모양의 장판 공격을 하니 보스에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무도 잡히지 않는다면 보스가 검기를 던지고 그 검기가 떨어진 자리를 제외한 전범위 공격을 하니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공습 패턴입니다. 라자람이 공중으로 뜬 후 바닥을 길게 두 번 긁습니다. 움직이면서 피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노란 도너츠 장판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긁은 자리는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피해를 줍니다. 라자람이 큰 구슬을 소환합니다. 구슬은 보스 앞에 있는 포탈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며 구슬을 깨면 잠시 딜 타임이 생깁니다. 이 패턴은 차후 설명할 패턴인 별 패턴과 동일한 맥락의 특수 패턴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나오고 구슬 패턴, 별 패턴, 구슬 패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축수 패턴 두 번째, 별 패턴입니다. 캐릭터가 있는 자리에 원형 장판이 생기고 십자가나 X자 방향에 랜덤한 일직선 공격을 합니다. 총 3회 해요. 그 공격에 맞으면 라자람한테 끌려가요. 이후에 라자람의 분신이 나오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진짜며 해당 분신은 카운터를 시전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구슬 패턴과 동일한 특수 패턴이기 때문에 이 다음 나오는 특수 패턴은 무조건 구슬이겠죠? 차원 거울 소환입니다. 이 거울들은 한번 소환될 때 1에서 3회 정도의 특수한 공격을 하는데 상당히 화려한 공격을 하니 집중하셔야 돼요. 거울 패턴 중 하나 유의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거울들이 등장해 길을 모으는데 이게 끝나면 구슬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구슬은 일정 시간 뒤에 노란 원형 장판을 시전하고 그 장판은 외곽에 닿을 시 타일을 부숩니다. 따라서 스페이스바로 먹어주면 좋습니다. 캐릭터가 그냥 먹을 시는 제자리에서 감금이 걸리기 때문이죠. 무력화 후 V파괴입니다. 라자람은 무력화가 되면 이어서 V파괴가 나옵니다. V파괴 수치는 상당히 낮으며 V파괴 후 라자람 몸속에서 빨간 구슬이 나오는데 가까운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 구슬을 깨진 타일 앞쪽에 생성된 빨간 구슬로 유도한 후 닿으면 해당 타일은 복구가 됩니다. 칼 휘두르고 빙글 돌기입니다. 거의 평타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3찍입니다. 라자람이 랜덤한 사람을 향해 총 3회 내려찍기를 시전합니다. 마지막 찍기는 상당한 부채꼴 범위 모양이니 잘 피해주시면 됩니다. 느릿느릿해서 피하기는 쉬울 거예요. 보스가 칼날을 가슴 쪽으로 하고 발도 자세를 취한 후 2초 뒤 돌진합니다. 돌진 후 지나간 자리엔 칼날의 잔상이 남아 다다니트를 주니 지나간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라자람이 가슴에 기를 모읍니다. 그리고 약 2초 뒤 전방을 향해 레이저를 쏘는데 픽 역시 캐릭이 살짝 밀려납니다. 라자람이 한 손에 기를 모으며 장판 공격을 시전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피격 시 대상자를 마구 찌르고 랜덤한 한 방향으로 직선형 공격을 시전합니다. 보스의 체력이 160질이 되면 시전하는 거울 부수기 패턴입니다. 3, 6, 9, 12 방향에 거울이 생성이 되고 거울 위에는 검은색 원 3개가 존재합니다. 패턴이 시작되면 유저가 있던 자리에 부채꼴 모양의 큰 빨간 장판이 깔리는데 고정, 고정, 이동 장판이 총 3회 반복됩니다. 총 9번 깔린다는 말이에요. 이중 움직이는 장판을 각기 다른 거울 3개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번호 곱하기 3으로 자리를 잡고 고정 장판을 피해가며 이동 장판을 맞춘 뒤 다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 다른 거울에 이동 장판을 맞추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성공하게 되면 무력화 강화 버프를 받게 되고 중앙에 보스 무력화를 하면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1시, 5시, 7시, 11시 자리에 생기는 거울에도 무력화 게이지가 뜨게 됩니다. 보스의 무력화가 끝난 뒤 2인 1조로 거울 무력화를 시키면 성공한 쪽의 타일은 깨지지 않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110줄이 되면 8개의 거울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라자람은 중앙에서 거울을 향해 찌르기 모션을 취하는데 거울을 관통하는 듯하게 깊게 찌르는 쪽은 진짜로 카운터를 쳐야 되는 곳이에요. 얇게 찌르는 듯한 페이크 모션과 구분해야 되고 페이크 모션이 있던 자리에 거울은 치면 안 돼요. 진짜 거울 카운터를 치게 되면 무력화 수치가 증대되고 이게 끝나고 나오는 무력화 패턴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숙련이 된다면 본인 자리에 거울을 치고 남는 시간에 중앙에 있는 라자람에게 짤짤이 스킬을 써주면서 미리 무력화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스의 체력이 60줄이 되면 동서남북 방향에 파괴 수치 3을 가진 거울들이 등장합니다. 재빠르게 파괴 폭탄 등을 이용해 파괴하고 무력화 버프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 후 보스 무력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무력화를 성공하면 보스가 쓰러지며 칼자루를 파괴할 수 있게 돼요. 칼자루에 파괴 스킬을 약간만 넣어주면 금세 파괴가 되고 선이 연결됩니다. 이 선에 연결된 대상자는 이후에 보스의 어그로 대상자가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어서 유저 바닥에 원형 장판에 공격이 생기고 보스는 부채꼴 모양의 잡기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때 파티원 중 한 명이 잡혀주면 선 연결됐던 대상자는 동서남북에 있는 거울 쪽 그 중에 아무데나 향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잡힌 파티원은 거울 쪽으로 보스가 던져서 내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선이 연결됐던 파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내부로 들어가서 가디언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거는 이제 보스의 잡기 모션은 직전에 사람이 날아간 방향에 나온다는 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부로 들어간 인원이 가디언을 잡고 나오면 보스는 마지막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잡기를 시전해요. 아무도 잡히지 못한다면 전멸이니까 꼭 한 명이 보스의 머리를 잘 따라가면서 잡혀줘야 됩니다. 여러 명이 따라가다 다 같이 잡혀버리면 이어지는 무력화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 명만 책임지고 잡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후 보스는 주기적으로 광역 공격을 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물약을 먹으면서 버티던가 서폿의 케어를 받으면서 버티던가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앞전에 나왔던 무력화 거울이 나와서 지형이 파괴되기도 하니 유의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클리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자랑까지 공략을 해봤는데 기존 레이드보다는 피지컬 쪽에 주안점을 많이 둔 던전인 것 같고 피통 수치만 봐도 주차를 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이제 캐릭터가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짤 패턴을 돌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의 던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공략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